하도자 다도자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라릅니다. 송덕수 교수님 저 제10판 신민법 강의 1957페이지 제3절 위원 시작하겠습니다. 사마이라 TV 7차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원합니다. 3절 유언 보겠습니다. 로마제 1번의 서사. 1번의 유언의 의미 및 법적 성질. 양간 1번의 의미. 유언은 사람이 그의 사회의 법률관계 중에 일정사항에 관하여 정하는 일방적 의사 표시다. 반가를 1번의 법적 성질. 반가를 1번의 유언은 하나의 의사표시이면서 동시에 법률의 행위다. 유언은 법률의 행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상대가 없는 단독 행위다. 따라서 유증의 경우 유증이 받은 자는 승낙한 물건인 것에 대하여 표시해야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다. 유언은 법률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법률에 관한 법률 규정이 정해진다. 그리하여 가령 유언자 A가 B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B를 수증자로 하는 유언을 하였다면 A는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그 경우를 주소할 수 있다. 그리고 A가 사망한 후에 A의 상속인이 포괄성계인으로서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A가 생전에 그 유언을 추나했으면 A의 상속인은 취소하지 못한다. 반가로 이번에 유언은 요식행위이며 그 방식을 따르지 않은 유언은 무효이다. 이와 같이 유언을 요식행위로 규정한 이유는 유언이 유언자의 사망 후에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미리 본인의 진위를 확보해두기 위해서이다. 3번의 유언은 유언자의 독립한 의사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는 행위다. 따라서 유언의 대리는 허용되지 않으며 유언자가 제한능력자라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필요하지 않는다. 4번의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사인 행위다.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자는 유언의 효력이 생기기 전까지는 아무런 법률상의 권리도 취득하지 못한다. 방가로 번에 유언은 유언자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는 행위이다. 이렇게 철회자에 된다는 것은 유언자의 최종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서이다. 6번 유언은 법정사항에 하나여 할 수 있는 행위이다.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한 유언자의 의사 표시는 유언이 아닌 것 유효이다. 법률이 정하는 유언사항으로는 1번은 재산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출연행위, 2번의 친생부인, 3번의 임지, 4번의 후견인의 지정, 5번의 임성은 후견 감독인의 지정, 6번의 상속재산의 불할방법 지정 등이 있다. 7번의 상속제 3의 분할 금지, 1958페이지, 8번의 유정, 9번의 유언자의 지정 등이 있다. 10번의 신탁의 설정 등이다. 2번의 유언과 법정 상속의 관계. 방가를 원해 우리법상 인정되는 사적자 제한 내용으로서 유언의 자유가 인정된다. 따라서 유언을 매기는 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고 그 유언을 변경 철회할 수 있으며 특히 유산의 처분에 관하여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유산 처분의 방법으로 유증만을 인정할 뿐 유언 상속을 인정하지 않는다. 상속으로는 법정 상속만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법상 유언은 상속인을 지정하지 못한다. 그리고 유언으로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변경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유언자가 포괄적 유증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상속인의 지정이나
상속권의 변경과 같은 결과를 예상할 수는 있다. 이 때문에 문안에 따라서는 우리 법에서도 유언 상속이 인정된다고 하긴 하나 그것이 옳지 않으면 앞에 설명한 바 있다. 양가로 인해 민법이나 하는 법정 상속은 유증이 없거나 무효인 부분의 간섭만 일어나게 된다. 3번의 이거는요. 유언 능력은 유언을 유학할 수 있는 능력이다. 우리 민법은 유언 능력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민법은 만 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하지 못한다고 하고 행위 능력에 관한 경우 유언에는 정되지 않는다고 하며 기성년국회는 그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는 유언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이두 규정을 종합해보면 우리 민법에 있어서 17세에 달하고 의사능력이 있는 것은 유언능력이라 할 수 있다. 우리 법상 17세 미만이자는 유언을 할 수 없다. 그리고 17세 이상이 자라도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유학에 유언을 할 수 없다. 이번에 미성년자는 17세 달한 후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모든 사항에 대하여 유언할 수 있으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주소할 수 없다. 양가로 한 번에 피성년 후에는 미성년이 회복될 때에만 유언할 수 있다. 피성년 후에는 유언하는 경우는 의사가 심신의 법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계하고 서명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기성의 후견인이 적법하게 유언을 취소할 수 없다. 양가로 적으면 기성의 후견인이 17세에 달하고 있으면 한정 후견인의 동의가 유효된 경우에도 단독으로 유학에 유언할 수 있으며 이 유언은 동의가 없으면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양가로 5번 유언 능력은 유언 당시에 존재해야 하며 유언의 효력 발생 시에는 없어도 무방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조문을 잠시 보겠습니다. 예. 제2장 유언 제1절 총칙 1060페이지 유언의 특성. 유언은 본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1061페이지 유언 종료. 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1062페이지 제한능력자의 유언. 유언에 관하여는 제5조 10조의 시청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063조 피성년 후견인의 유언입니다. 제1항 피성년 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경우에는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의 유언서에 부계하고 서명을 하여야 한다. 1064조 유언과 태아 상속계격자 1000조의 사막 1004조의 규정은 추종자에 준용한다. 바로 앞에 있네요. 1000조의 사막 태아는 상속 수행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1004조 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공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번에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에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소유주나 동생이 있는 자의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자 제2호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3호 사기 또는 강방으로 피상속인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제4호 사기 또는 강방으로 피상속인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제5호 피상속인 상속에 관한 유언자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강제 여기까지 한 걸로 두고 다음 거 영상으로 하겠습니다.